안녕하세요. 은혜로 가정 여러분,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허리에 도움이 되는 치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허리에 파스를 두 개씩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발열 벨트입니다. 음이온이 나오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시켜주므로 평상시에도 찜질의 효과를 보면서 허리 통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열 벨트를 착용한다고 제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 몸에 열이 오르고 어느 정도 열기가 있어야 발열 벨트가 뜨겁게 열이 나면서 찜질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프긴 하지만 몸을 움직이며 어느 정도 열을 내 몸에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그리 뜨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움직여야 하며 열을 내야 합니다. 기도, 찬양, 말씀, 묵상 등 우리의 삶으로 열심을 더한다면 아마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번 주 발열 벨트를 통해 더 많은 치유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서 더 깊게 주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은혜로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조금은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며 치유받으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